현대자동차가 공장 일시 가동 중단과 사드 역풍의 여파로 아쉬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수 시장 호조와 유가 상승에 따른 신흥국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그나마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사드 역풍과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아쉬운 1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분기 매출액 23조 3,660억 원, 영업이익 1조 2,510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4.5% 늘어났고 이익은 6.8%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매출액은 4.4%, 영업이익은 8.7%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는 10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량은 0.7% 소폭 늘었지만 해외 생산 판매가 0.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은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로 8.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반환 감정 고조로 중국 판매가 14.4%나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유가 회복과 통화 안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 호조로 각각 29.7%, 20.1% 대폭 늘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신차 출시 및 지속적인 판매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러시아, 브라질 시장에서 적극적인 판매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급별로는 승용차 중 대형차 비중이 1.9%포인트 높아졌고, RV 차량 비중도 2.7%포인트 높아져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이달 초 발생한 세타2 엔진 관련 리콜에 대한 판매 보증비를 2천억 원가량 반영하면서 5% 늘어난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향후 사드 배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중국 판매 부진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조만간 출시될 제네시스 독자 모델인 G70과 소형 SUV 신차가 여의치 않은 외부 여건을 이겨내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